네, 감사합니다. 2017학년도 하계 국악 실기 교사 연수를 그 렉처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궁중 정재 중에서 춘행전이었습니다. 이 춘행전은요,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숙 황후를 어떤 40세 탄생, 요즘엔 40세 하면 사실 60, 그 환갑잔치도 안 하는데 이때는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춘행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춘자, 이른 봄날 아침에 나뭇가지에서 그 꾀꼬리, 노래하는 꾀꼬리의 자태를 형상화해서 만든 춤, 궁중정제 춘행전이었습니다. 동무로 이 굉장히 작았던 화문석, 여섯 자의 화문석 위에서 추었던 춤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거문고 산조입니다. 산조는 우리가 독주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각 악기별로 가야금, 또 지금 보실 거문고, 대금, 피리 이렇게 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진양조 장단에서 빠른 자진모리 장단 이렇게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산조 기악 독주곡인데요, 거문고 산조를 감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이렇게 두 개를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춘행전 춤에는요, 김주희 저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이었고요. 거문고산조에는 죄송합니다. 네, 거문고산조와 또 판소리의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의 연주단이 오늘 이 교사 연수를 위해서 준비를 아침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좌가 북채를 들어 고사를 지내는디. 포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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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헌옥은 배를 무어 이제 불통하고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갚기 위해 헌님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우시 군년지수 해탕 단살일적 어그정한 군기 구주로 돌아들고 해성강 해안장 오강으로 돌아들 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춘 7월에 조길 위지 소유하고 지국총은 사와 어부기를 즐거움이라 경세 우형견은 임방구성이 아닌가 우리 동무 24명 상고로 위협을 하니 협천경성 단일제 인당수용왕인데 인재수를 받쌉기로 15세 처녀를 바치오니 통해는 정용신 남의 정용신 서의 백용신 북해 흥용신 강한 지장과 전특기군지 일체로 흠양을 하옵시고 비령으로 바람빌로 직속 풍경다니다가 배도 무쇠 배가 되고다 또 세다시 되야 우천리 대중에 무사히 행선하옵기를 점지하여 주오 순서 그저 무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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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두리둥 둥둥 고사를 끝내더니 심청아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그 피부를 들어라 성화 같이 채촉하니 심청이 이 말 듣더니 교보시오 선인님 내 도화동쪽이 어디요 선인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리킨다 저거 희한 구름이 담담한디 그 아래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바라보고 두 손을 합장하더니 백전에 없어지며 아이고 아버지 싸우나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만 물고시고 날 같은 구려의 시골 생각지 마옵 순서 다죽기 설자느나 혈혈단신 우리 부친 누구를지 단 말이오 가슴을 두드리며 복통 단장하며 요보시오 선인님 내 억심만금 되를 내어
고국에 가게 되면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떴으면 떴다든지 동하야 세상을 파렸으면 파렸다든지 존망을 알았다가 이물에 지내거든 나의 혼을 불러 그 말 부디 일러주어 글랑은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보내들어라 물결을 바라보니 뭐 정신처럼 배절이 비틀 배전으로 나앉으면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래 진작기는 부추겨진 부추가 지나 보러 쓰고 눈으로 딱 감고 뱃머리로 손 한번 해치더니 기러기 땅 속격으로 어떤 물에가 빠졌거든 네, 심청가를 불러준 김미진 단원과 고수의 윤승환 단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들으셨던 거문고 산조는 산조는 사람에 따라서 유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문고 산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쾌동류라든지 한갑등류라든지 김윤덕류라든지 다양한 유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건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였고요. 예, 악기에는 박혜신 단원과 또 좀 전에 고수로 수고해준 윤승환 단원이 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량무입니다. 이 풍류를 즐기는 한량들의 그 노는 모습을 형상화한 영남의 춤입니다. 경상남도 시도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량무 춤의 김기원 단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라 오지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량무 보셨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아리랑 변주곡입니다. 창작음악이고요. 아리랑을 변주한 곡이고 편곡의 이정면입니다. 악기 구성은요, 가야금, 해금, 소금 이렇게 3중주로 이루어집니다. 가야금의 김현승 단원, 해금의 주윤경 단원, 또 타악에는 오다교 단원, 그리고 소금에는 저희 소금반을 가르쳐 주셨던 김상혁 선생님께서 네,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리랑 변주곡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 순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변주곡 감상을 하시고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가야금반부터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금반, 소금반, 그리고 한국춤, 동네악춤반 이렇게 해서 발표회를 진행을 하겠고요. 네, 발표회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지금 원장님께서 보통 이제 그 축사 같은 걸 해주시는데 축하의 말을 해주시는데 출장 중이시고 하셔서 출타 중이셔서 저희 장학과장께서 대신 축하의 말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리랑 변주곡 마지막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반 선생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금반, 소금반, 그리고 동네악춤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반 연주 공목은요, 아리랑 외에 두 곡입니다. 아까 장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의 가야금 단원인 정진 단원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야금반 선생님들 박수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야금반 선생님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말 저 정도 하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소금반 선생님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소금반 선생님 벌써 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금반은요, 마이웨이를 소금으로 불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도에는 김상혁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럼 준비를 할 동안 저희 동영상 지금 촬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연이 있거나 하면 유튜브에 국립부산국악원 치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공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거, 그리고 요 앞번에 렉처 콘서트 하신 거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아직도 세팅을 하고 있네요. 네. 잠깐 그 2018학년도 동계에 1월 달에 개설되는 강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사물장구하고요. 해금 중급반이 개설될 거고요. 그다음에 판소리와 입체창 이렇게 세 반이 일단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교육 과정에 연극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판소리와 입체창이라는 강좌를 그 교사연수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창극의 기초 단계처럼 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강좌도 넣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금반의 마이웨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금빵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네 학춘반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사실 소금이라는 악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관악기가 다 어렵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악 처음에 국악 전공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플루트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악기 옆으로 부는 관악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피콜로도 불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알 수 있는데 진짜 소금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나는 어려운 악기잖아요. 근데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마이웨이 한 곡을 이렇게 소리 다 내가면서 부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한국 춤은 매 이제 하계 연수 때마다 다른 레퍼토리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개설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처용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동네 악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동네 악춤은 바로 우리 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연수가 있으면 항상 동네 악춤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클래스인데, 네. 다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를 저희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악춤 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너 내 엄마
멋있었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도해주신 이동재 선생님과 서호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교사연수가 다 발표회가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번 연도에 학예의 연수에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